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대입 정보를 한발 빠르게 알려드리는 입시 톡톡 시간. 여러분의 길잡이 김기준 기자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선 남녀가 강점을 보이는 과목이 뚜렷한데요. 일반적으로 국어와 영어에서는 여학생, 수학에서는 남학생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그 비율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능 성적 1등급의 남녀 비율 분석을 통해 올해 수능에 대해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05학년도 선택형 수능 이후 2017학년도 수능까지 국어, 수학, 영어에서 각각 최상위권인 1등급을 받은 남녀 학생 수가 조사됐는데요. 불수능으로 불렸던 2017학년도 수능에선 남학생이 57.6%, 여학생이 42.4%였습니다. 전년도인 2016학년도엔 남학생이 56.6%, 여학생이 43.4%였는데요. 남학생 비율은 1% 증가한 반면 여학생 비율은 1% 감소한 걸알수 있습니다. 영역별로 따져보면 국어 영역에서 1등급 학생 수중 남학생 비율이 56.4%로 전년도 같은 기준 54.9%보다 1.5% 증가했고, 특히 수학 나영은 남학생 비율이 52.4%로 전년도 50.9%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반면 자연계 학생들이 치르는 수학 가형은 1등급 중 남학생 비율이 76.8%로 여학생 비율 23.2%보다 3배 이상 많았고, 이는 전년도 같은 기준 78.1%보다는 1.3% 감소한 값입니다. 영어 영역은 1등급 비율이 남학생 52.2%, 여학생 47.8%였는데요. 전년도 같은 기준 남학생 53.8%와 여학생 46.2%와 비교해 남학생은 1.6% 감소했고, 여학생은 1.6%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난이도에 따른 남녀의 비율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05학년도 수능 이후부터 2017학년도 수능까지 1등급 학생 수중 남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던 건 2006학년도 수능인데요. 이때 남학생은 60.8%, 여학생은 39.2%였습니다. 반면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5학년도 수능인데요. 여학생이 45.2%였고, 남학생은 54.8%였습니다. 2006학년도 수능에서 자연계가 치렀던 수학 영역은 1등급 구분 원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시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수학 영역 1등급 남녀 비율은 남학생이 62.5%, 여학생은 37.5%로 역대 수능 가운데 수학 영역에서 1등급 여학생 비율이 가장 적었던 시험입니다. 당시 수능에서는 영어 영역도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요. 1등급 구분 원점수가 100점 만점에 91점으로 1등급 남녀 비율이 남학생 60.6%, 여학생 39.4%로 역대 수능 중에서 영어 영역 여학생 비율이 가장 적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2015학년도 수능과 2016학년도 수학 A형의 여학생 비율인데요. 2015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 국어 B형을 제외하고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이른바 물수능이라 불렸던 시험입니다. 당시 1등급 구분 원점수에서 영역별로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물수능 논란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된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당시 명칭 수학 A형이 1등급 구분 원점수가 95점으로 쉽게 출제됐는데, 이때도 1등급 남녀 비율이 남학생 50.9%, 여학생 49.1%로 역대 수능 중 수학에서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10년이 넘는 수능을 돌아보면 상위권에선 전반적으로 남학생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수학 과목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남학생 비율이 커지는 상관관계를 보였는데요. 반면 국어와 영어는 이보다는 좀 적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18학년도 수능에선 어떤 결과를 보일까요? 2018학년도 수능은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돼 어느 해보다 수학 영역의 난이도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수학 영역이 변별력 있게 출제되면 여학생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2018학년도 수능이 편이한 수능 기조를 유지하면 여학생이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어려운 수능 난이도로 출제된다면 상위권에선 남학생이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교시 입시톡톡. 오늘은 수능 성적 1등급의 남녀 비율 분석을 통해 2018학년도 수능을 예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의 입시 톡톡이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